그리고 캐릭터를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7을 당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캐릭터가 너무 배우로서 해보고 싶은 제 기준엔 정말 좋은 캐릭터거든요.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네, 제가 맡은 캐릭터는 밀풍군 이탄이라는 인물이고 연군 이두문과 왕자를 놓고 대립하게 되는 인물인데요. 몰락한, 버림받은 왕손이죠. 그러다 어떤 기회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진 권력으로 잘못된 방법, 성장하지 못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성장하지 못한 어떤 인물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감독님께 낙점되시고 이야기 나누셨을 때 굉장히 궁금한데 네.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2017년도에 이 대상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이제 짐들을 챙기고 있는데 감독님이 직접 오셔서 너무 연기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방에 있는 함께하는 감독들이 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아 저도 이용석 감독님이랑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감독님하고 함께 자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패치라는 걸 함께 하게 됐는데요. 박문수라는 캐릭터가 사실 굉장히 밝고 많이 유쾌하면서도 호흡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 캐릭터라서 제가 실제 가지고 있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지만 또 연기적으로 그걸 접근했을 때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사실 이 코미디라는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담당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노하우들이나 내공이 있지 않은 사실 그게 템포감을 제가 오히려 망치는 부분을 내가 주지 않을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이나 또 리딩 때 작가님들이나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제가 이렇게 구상해가고 좀 구현해 가는 박문수의 캐릭터를 잘 이끌어 주셔서 지금 감독님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유쾌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문수라는 캐릭터는 좀 의기가 넘치고 굉장히 열혈인 캐릭터라 동해번쩍 서해번쩍 굉장히 오지라고 하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행어사나 비행까지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 처해있는 극한 직업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빈씨 역시 남친의 소감을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군복무 이후에 복귀자 그런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또 이렇게 끝이라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 감독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과 정말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사활을 걸어서 연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맡은 연인군 이금 이 젊은 영조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항상 이 고민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고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던 정치가 영조 또 할아버지 영조 캐릭터가 아니라 이 젊은 영조라는 캐릭터가 신선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욕심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할을 맡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고 연기를 하면서 많이 배워가는 중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정혜로 씨,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를 통해서 봐온 그 영주의 새로운 재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더 믿음이 가는데요. 고아라 씨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인간병기 다무여지 역할을 맡았고요.
노술과 수사에 굉장히 능한 인물입니다. 드라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지의 가정사가 아마 나중에 나오지는 않을 테지만 그 탄핵 게시록에 저희 아버지를 제가 여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혼자 살아오면서 있는 가정사를 뒤로 하고 그렇게 혼자 무술을 연마하면서 강하게 자라오다가 연인군 저기 박문수를 만나서 연인군 이름을 모아주게 된 그런 역할입니다. 자, 아라 씨가 본인의 특기로는 무술과 수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미소와 애교까지도 네, 시청자들을 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덕분 씨 부탁드립니다. 그 거리의 왕 닮은 역할을 맡게 된 박훈입니다. 그 닮은은 이 저작거리의 민심을 때로는 호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용하여서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로 그런 일이 안 좋은 일이더라도 좀 좋게도 쓰기도 하고 나쁘게도 쓰기도 하다가 이금 이 연인군을 만나서 그의 조력자로 힘을 보태는 와이프의 출신 두목 뭐 거리의 왕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네. 자, 거기서 마이크 끝나실 줄 알았죠? 네,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감독님께서 좀 전에 이제 그 같이 사시는 그분, 네. 그분도 캐스...